첨단 기술력이 낳은 고탄성 철봉으로 전 세계를 누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마도로스 경영을 하며 목표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 현장에서 만난 CEO 성윤창 대표. 소문대로 제품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 그럼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40살이었던 성윤창은 스테인리스를 납품하는 회사를 창업한다. 유니온 산전에서 백스가 왔는데요. 여기요. 열병합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진기용 방전극 와이어를 개발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회사는 공장도 없고 스테인리스를 취급하는데 뜬금없이 왜 이런 개발을 의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연락해서 개발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아, 이걸 하시겠다고요? 네. 사실 이 팩스 보낸 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제가 몇 번 개발을 해드렸거든요.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럼 간만에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회사를 관두고 6개월간 집에서 백수였어요. 저는 이렇게 백수 있다. 이제 저를 이제 알아보고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 제의를 받아서 간 회사가 그 IMF 때 한 달 만에 또 부도가 났었어요. 야.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제가 다니던 회사에 구조조정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노후 설비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설비를 이제 고철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이제 그걸 고쳐서 이제 그 공장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성윤창은 집진기용 방전극 와이어 개발 의뢰를 받고 개발에 성공하며 회사는 자리를 잡게 된다. 이에 성윤창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서 제조업을 시작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네. 이제 우리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도 하루아침에 도산한 시기예요. 섣불리 도전했다가 모든 걸 잃을 수 있다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백발백중 망한다. 제 주위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다고는 하는데 김 이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당연하죠.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사업하기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IMF로 국내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성윤창은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꿈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과감하게 도전, 제조업에 뛰어들게 된다. 야, 이거 감쪽 같은데요? 이 불량 판정 받고 버려진 스테인리스를 싸게 구입해서 만들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 정육용 S고리는 품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녹이 안 나고 싼 값에 공급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급품 스테인리스를 사용함으로써 가격을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정육점에서 대환영할 겁니다. 제조업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엔진을 그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기술은 그 사회 기술에 못지않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그 기계는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이제 군 기계를 매입해서 공장을 아이디어도 좋으신 것 같아요.